네, 오늘도 우리 박선재 PD님의 시작 사인으로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은 시작되겠습니다. 네. 날씨가 무지 추워진 것 같아요. 네. 어제부터 엄청 추워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날씨도 춥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사님께서 한번 출연하시면 그냥 뭐 저희 조회수가 갑자기 뭐 그냥 네. 급등을 하잖아요. 저도 조회수를 봤는데 좀 놀랐습니다. 왜 집사님만 나오시면 이렇게 인기가 있으신 거예요, 도대체? 글쎄, 내가 여러분께 방송한 것도 봤는데, 네. 최고 좀 못하는 것 같은데, 뭐, 말도 더듬고, 뭐, 한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시청자분들께서 못하는 걸더 불쌍히 여겨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와 같구나. 뭐 네. 이렇게 느껴서 그런가? 네, 그런 것도 있겠죠, 네. 집사님께서 깔끔하게 안 하시고 이게 그냥 한번 더듬으실 때마다 조회수가 올라가고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고 막 이렇겠네요. 좀 많이 더듬게 되기를 저희가 또 바라는 마음이고 너무 잘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많이 봐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삼가 배우는데요. 네. 오늘 뭘 공부하면 좋을까요? 우리 첫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돈은 가치 중립적이다. 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또 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눠보겠습니다. 아니면 암몬이라는 총주제로 할 텐데요. 네. 일요일 소지네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돈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이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그것도 좋은 건 아니고 중립적이라는 거지.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에 이제 사사기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사기 16장에 보니까 그 이제 드릴라한테 야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좀 알아가지고 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알아주면 은 1,100개를 줄게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1,100개가 아니라 각각 1,000 우리가 각각 1,100개를 줄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 이 각각이라 그랬냐 하면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5개의 도시에서 각각 1,100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5를 곱하면 1,100개에서 5,500개가 되는 거잖아요. 네. 5,500개 은이 얼만큼일까? 뭐잘 모르겠지만 그 사사기 17장을 보면 대략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미가라는 제사장에게 월급을 주는데 네. 미가가 이제 제사장에게 월급을 주는데 그옷 1년에 옷한 벌하고 은 10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옷한 벌을 은두 개로 치면 뭐 1년에 12개 정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네. 달 월급이 은한 거예요. 은한 개. 그러면 5,500개면 몇 개예요 도대체?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5,500개월치 아니에요. 그렇죠. 5,500개월치. 네. 그러니까 100만 원씩 이렇게 월급 받는다 치면 55억, 200만 원씩 월급 받는다 치면 네. 110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상이 안 갑니다. 야, 그 삼손 그 힘의 비밀을 좀 알아내. 그럼 우리가 50억 줄게, 또 100억 줄게.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뭐 드릴라가 그뭐그 말에 혹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겠지요. 이제 네. 그 머리에 비밀이 있다 이 얘기를 알아나게 되잖아요. 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삼손을 죽이려고. 죽이려고. 아, 그러니까 이 돈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데도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 그 반대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잘 아시는 대로 미국에 뭐 대단한 재벌이 있는데 록펠러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록펠러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53세인가? 그때 당신은 1년 만에 죽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당신 1년 만에 죽어요. 그랬더니 이돈 많은 록펠러가 허망한 거죠. 야, 내가 1년 안에 죽는구나. 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아이, 1년 남은 기간 내가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막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좋은 데만 도서관을 썼네요. 세우고 이
베푸는 게 너무 바쁜 거예요. 저희도 여러 개 돕는데 뭐 너무 바쁘잖아요. 네. 그렇죠? 뭐 너무 바쁘게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돕는 일을.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바쁘다 보니까 죽을 기회를 놓쳤대요. 너무 바빠가지고. 더 살았군요. 1년. 98세를까지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그냥 하나의 부자로 끝날 인생이 뭐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인생이 되고 또 단순한 그의 삶이 좀 역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던 거죠. 저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돈이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죠. 네. 잘 쓰면 정말 귀한 것이 되고 또 우리 삶에 복이 되고 네.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네. 또 돈이 못 쓰면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나를 그렇죠. 죽이고 우리 가정에 또 불행을 가져오는 그러한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왜 벌어? 또 재물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야 이건 안 좋아 이렇게 가르치는 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성경은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것이 요긴한 것이고 복된 일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네, 아주 참 좋은 교훈을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일요일 소지 보면 신명기 26장 11절 네. 말씀 좀 해보실까요?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네. 오늘은 시청률이 안 나오겠네. 이 주사님께서 더듬질 안 하셔가지고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아, 이게 네. 완벽하게 읽으시니까 이게 뭐 안 되겠네. 아니에요. 좀 어디 틀리기는 하셔야죠. 너무 잘 읽으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게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네. 하라냐면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네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을 가지고 우리 같은 레위인 정말 하나님 사업을 하는 여러 또 우리 중요한 분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냐. 네. 또 우리의 관계가 없는 객과 나그네 같은 사람에게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정말 좋다.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들을 잘 나누고 또 여러 사람들 섬기는 데 쓸 때 그것은 참으로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더 크게 작용된다고 오늘 교과 공부를 네, 이야기하고 우리가 있습니다. 나무에 쓸 때 정말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네,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지난 한 해에 저희가 교회에 있는 여러 재정을 가지고 여러 교회들 떡을 막 보냈잖아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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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고 네. 같이 좀 그렇죠. 어려운 때 힘을 내자. 우리 혼자 아니다. 예, 협력해서 일하자 하면서 여러 교회 떡을 보내주고 하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또 힘을 내셨는지. 그리고 그렇죠. 또 감사해서 또 우리 교회 뭐 영혼을 보내주시고. 네. 아주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또 여러 교회들 저희 교회 견학을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도 네. 제가 다 밥을 사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 식사도 좀 다 해드리고. 근데 올해는 돈이 없어 할 사람도 좀 교회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이번에 많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번에 제가 그건 모르겠지만 이쪽 지구에 뭐 이렇게 교회들이 작은 교회도 있고 뭐 큰 교회도 있고 한데 그런 믿음의 교회들 저희가 이번 주에 다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재직 수련회와 더불어 그분들에게 좀 따뜻한 식사 저희가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네. 성님들도 더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 같고, 그렇죠. 예, 더 하나가 되는 것 같고 이런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돈이 그런 거 보면 나쁜 게 아니죠. 예. 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재원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은 나쁘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돈은 좋은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또. 가치 중립적인 건데 네, 잘못 쓰면은 네. 또 이게 잘못되는 거고 뭐 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네. 또 뭐 잘 쓰면 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구원도 하는 그런 아주 요긴한 것이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이렇게 돈을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병호 집사님은 어떻게 돈
돈을 좀 잘 쓰신 적이 있으신 거나 아니면 또 잘 못 쓰신 적, 뭐 낭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잘 쓰신 적은 어떤 생각이 안 나고 저한테 좀 잘 쓰고 있어요. 네. 언제 한 번은 네. 그 아주 총각대였는데 네. 네. 월급을 한 달치를 타가지고 네. 하루 저녁에 다 써본 적이 있어요. 하루 저녁에? 네. 진짜 아. 마음이 쓰리더군요. 네. 네. 이 친구가 그 군대 휴가를 왔는데 네. 그때가 마침 봉급 옛날에는 네. 통장으로 안 들어오고 현찰로 줬잖아요. 그쵸. 네, 봉투로 주었잖아요. 네. 그걸 홍천 가가지고 네. 하루 저녁에 하여간 방탕하고 다 썼습니다. 네, 그래서 시외버스 네. 버스 타려고 딱 보니까 진짜 차비만 달랑 남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 참, 예, 마음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주님 믿기 참 잘하셨네요. 네. 하여간 돈을 잘 활용할 때 또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잘못 활용하고 또 낭비할 때 또 후회도 남고 네.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을 잘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살피면 좋을까요?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사단은 물질에 대한 애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아, 그러네요. 네,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네네. 사단은 이 물질에 대한 애정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못 쓰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월요일 소지에 나오게 되겠네요. 보니까 이 교훈의 말씀을 좀 읽어주셨는데요. 이 말레이시아에서 이 원숭이를 잡는 법이 있대요. 네네. 혹시 네 아시나요? 글쎄 그 원숭이 어떻게 잡는 거죠? 그 빠른 원숭이를? 네, 그 통 안에다가 네. 사과를 하나 딱 넣어주고 네. 손만 재워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네. 나면은 사과를 잡으면 이 손이 안 빠지잖아요. 네, 그거 아닐까요? 정말 너무 잘하시네요. 보니까. 이 말레이시아에서 원숭이 잡을 때 보니까 이렇게 네네. 통을 주고 병 같은 데다가 이렇게 과자를 넣어준대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이 싹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오면 이거 놔야 되는데 네. 말레이시아 원숭이가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와도 이거 뭐 못 놓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 그게 욕심이겠죠. 네. 먹는 욕심. 그래 잡힌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야, 참. 그 그냥 버리고 가면 되는데 그거 과자 몇 개 지키려고 자기 인생을 그냥 낭비하는 거죠. 근데 뭐 이 원숭이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또 이렇게 뭐 비즈니스 이 경제관념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회사잖아요. 네네. 기업인데 네. 제가 옛날에 안타까운 일을 봤어요. 예전에 세계 3대 이렇게 필름 회사가 있었어요. 네네. 기억하시나요? 근데 네. 코닥, 뭐 후지. 네, 옛날에 사진 네. 그걸 많이 찍었죠. 아그파 필름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아그파 필름이 굉장히 아마 유명한 회사인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1936년에 이제 최초로 칼라 필름을 개발한 회사라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게 그 멘델스존이라는 작곡가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아들인 폰 멘델스존이 만든 회사라는 거예요. 아, 네. 이야, 이게 뭐 얼마나 잘 되는지 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1년에 최대 흑자를 냈다는 거예요. 네. 뭐 불과 한 10여 년 전이죠. 그런데 2005년에 회사가 파산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그렇죠. 최대 실적이 딱 나고 파산한 데까지 4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아. 왜 그랬냐 아시지만 이제 필요 필요 없는 디카 시대로 가는데 그걸 이제 변화하는 걸 보면서도 이게 최초로 이게 자기네 이 칼라 필름 만들고 이거 필름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그 필름을 못 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기존에 움켜지고 있다. 이 회사가 그냥 시대를 읽을 줄 네, 알아야 되는데 망하게 된 거죠. 네. 사단이 이런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적당한 거 줘가지고 네. 이게 놓지를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사단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굉장히 전도 유명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야 날 따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했지? 여기 마태복음
19장 22절 보니까 네.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게 참 유명한 말이죠. 다 그렇죠. 아는 예, 성경전이죠. 재물이 많음으로 예.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따르니라가 아니라 가니라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갈등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지키려다가 정말 최고로 좋은 가장 가치 있는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네.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 재물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를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사단의 노예가 되게 하는 뭐 말레이시아 원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뭐 그 못 나가지고 그 영혼을 다 잃어버리는 그 말레이시아 원숭이랑 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십일곰 이런 거에 대해서 설교하기 참 부담스럽죠. 그렇죠. 안 하죠. 네. 그럼 안 되는데. 네, 그 참 민감한 것 같아요. 오늘 교과 공부가 뭐 그런 거죠. 뭐 네, 예. 돈 때문에 시험 예. 받지 말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시사님 뭐 재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돈 때문에 시험 받은 적이 있으실까요? 저기 그 이 교회 짓던데 네. 처음 이제 건축할 때인데요. 네. 제가 아주 큰 실수로 인해서 시험을 네. 진짜 너무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개인 회사 택시를 하다가 네. 개인 택시를 받기 위해서 이제 쉬고 있는 중이었어요. 네. 그래서 기도도 참 많이 했고 네. 이 참 하나님께서 건축할 때 네. 봉사를 많이 하라고 네. 이렇게 요런 기회를 주시는구나라고 네. 생각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때 이제 건축을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건축이 시작됐는데 봉사를 왔지요. 왔는데 네. 그 교회 근처에 네. 염소를 한 70여 마리 네. 키우는 집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점심때였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 여름 더울 네. 때라서 네. 수박을 먹고 수박 껍질이 이렇게 나뉘어 네. 있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염소는 못 먹는 게 없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수박 껍질을 갖다 주었죠. 네. 염소가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네. 아 거기에 또 너무 좋아가지고 그 옆에 논에 있는 풀을 좀 뜯어다 줬어요. 네. 그래서 기분 좋게 그날 지나갔어요. 네. 아 근데 그 다음날 또 봉사하러 왔는데 풀 뜯어준 그 자리에 이렇게 누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풀이. 근데 그 풀이 뭐였겠어요? 제초제를 뿌렸 그렇죠. 제초제 뿌린 그 풀을 나는 모르고 염소를 준 거예요. 염소가 난리 염소가 뭐 설사하고 야 진짜 네. 그때 너무 네. 나한테 왜 네. 이런 시험을 주나 공회 봉사로 왔는데 제가 그걸로 인해서 네. 한 달 네. 일주일에 두 번씩 네. 이틀씩 금식 기도를 해봤어요. 원인을 좀 찾게 해달라고 그런데 네.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네. 새끼까지 네. 한 50여 마리를 제가 염소를 죽였잖아요. 아이고 참. 네, 그래서 그 염소값도 물어주고 네. 이래나고 이 건축을 하신 김정우 목사님 고생 참 많이 하셨죠. 네, 네. 그러셨구나. 아유. 너무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저 교회 떠날 뻔했어요. 우리 사단에 그냥 꼭 넘어갈 뻔했네. 네, 지금도 그거 그냥 염소 50마리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릴 뻔하셨네요. 그냥 진짜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 그때는 이건 제 참 오기도 싫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염소 50마리 때문에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내가 가진 조그만 거 손실당할까봐 우리가 전전긍긍하는 이런 것이 지사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죠. 그렇죠. 네, 네. 정말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도우셔서 이런 사단의 여러 시험들 가운데서 승리케 하는 그런 귀한 역사 네. 있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네. 내 짐승 이제 저태도 안 가잖아요. 네. 아 시간 우리 박선영님이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살피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치르신 것은 넉넉하다는 거지요. 네, 이게 네. 화요일 소지가 되겠네요. 화요일 소지 우리 기억절을 좀 읽어 주실까요? 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 이 머리를 네. 숙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단과 예수님의 그 차이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계시록 네, 예. 13장에 보면 네. 그 사단의 대리자를 상징하는 그 이제 복합 짐승이 나와요. 근데 네. 그 짐승이 머리가 일곱 개라는 거예요. 네, 근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상하게 됨에 그 땅의 백성들이 이상하게 이제 그 짐승을 따른다. 네,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하게 예. 된 이 짐승이 낫게 되면 뭐 이제 사람들이 따르는 거죠. 네. 야, 이 제가 사단의 그 정신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사단은 결코 이게 다 못 주는 것 같아요. 네. 머리를 주긴 주는데 일곱 개 중 하나를 주는 거죠. 그것도 또 하나를 주긴 주는데 네, 일곱 개 중 하나도 다는 못 주고 거반 죽을 것 같다가 다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 오늘 말씀의 가운데서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머리를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숙이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신 거죠. 목숨까지 주신 뭐 우리 주님은 사단과 같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늘의 보화를 다 주신 그러한 분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을 이렇게 좀 공부하다 보면은 참 좋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네. 뭐 뒤에다가 뭘 남겨두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네.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교훈의 말씀 보시면 한번 좀 화요일 소시 화요일 교훈의 네. 말씀 좀 네. 읽어주실까요? 네. 영원한 멸망을 받을 운명에서 처한 인류는 하나님의 공의의 빛을 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부활을 내주고 우리의 빛을 갚으셨다. 아, 네, 우리가 이제 말씀입니다. 빛을 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네.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부활을 네. 내주고 우리 빛을 갚아주셨다. 그러니까 네. 그리스도께서는 남기신 게 없는 거예요. 다 주시고 우리를 네. 빛을 갚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대의 소망 565페이지인데요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주셨다. 온 하늘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네. 인간의 견해를 볼 때 이와 같은 희생은 큰 낭비로 생각되었다. 인간의 사고 방식으로는 구원의 계획이 자원과 재원의 낭비로 보인다. 그러나 잃어버린 세상을 위한 속죄는 충분하고 네. 풍성하고 완전하여야만 하였다. 네. 그리스도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영혼에게 미치기에 풍족하고도 남음이 있다. 아, 네. 그리고 네. 구속의 경륜은 여유가 있어야 한다. 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네. 값은 딱 맞춰가지고 간당간당한 게 아니라 네.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너무 넘치게 주셨는데 너무 뭐 과하게 주셨는데 구원을 못 받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좀 예. 나는 가끔 이제 그 예.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가 택시 한다는 건 이제 아시겠지만 네. 가끔 손님들이 그 하나님이 어딨냐고 예. 그런 질문을 하긴 해요. 네. 이렇게 전도 이렇게 말을 예. 대화를 나누고 이럴 때 예. 보면은 나는 그래서 참 바다가 짠 것만 봐도 알지 않냐. 그렇군요. 하나님이 신이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가요? 네. 야, 이 짠 바다만 보고도 네. 예, 뭐 우주만 봐도 알겠어요. 아, 네. 그렇게 많은 네. 그런 그 알 수 없는 비밀이 네. 이렇게 있는데 네. 저절로 생겼다고 참 그런 무식한 말을 하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하여간 저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오늘 돈을 좀 잘 써야 된다는 거 이거는 가치 중립적이다 이런 거와 더불어 네. 그리스도 께서 이거를 잘 활용할 때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여러 가지가 살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귀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참 얼마나 이렇게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정리할 시간이 됐네요. 네. 오늘 첫 번째 재물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잘 사용하면 좋겠다. 또 재물 때문에 잘못 써가지고 네, 구원을 못 받으면 안 되겠다. 네. 그다음에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다. 정말 잘 쓰는 모본을 네.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시간 관계상 못 다른 거 있으면 수요일 소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하신 하나님의 모습 이게 나오고 목요일 소지에는 우리의 네,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그 위탁된 것을 관리해야 한다. 네, 가르치고 네.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잘 재원을 활용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네네. 여러 가지 것들 잘 활용되어서 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기쁜 일이 우리 가운데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네. 네. 목사님, 뭐 우리 마치는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고, 네,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많이 보겠죠. 네, 이번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집사님께서 오늘 너무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시청률은 좀 안 나오겠네. 아닙니다. 박선재장님 앞에 있으니까 더 긴장이 되고 또 네,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행복한 시간들 또 보내시고요. 네. 특별히 즐거운 교과 공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